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보면 어디 하나 비집고 들어갈 빈틈이 없어 보여서 혼란스럽고 좌절스럽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훌륭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배우기로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근데 전도하면 되잖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왜냐면 이제 일단 전도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불법이라서 쉽지가 않고 또 이렇게 평화를 잘 살고 있는 평화를 깨트리는 결과에는 아무 결과가 안 생기는 거라서 이제 더 고민이 되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질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사실 이 질문은 그 저한테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조금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느끼는 좀 약간 좀 좋지 못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러니까 이제 선한 행위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무신론자도 있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좋은 일이 있죠. 참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선행의 가치를 애써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는 신학적인 진술로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 행위 자체가 진정한 선행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든지 어쨌든 그 선행 자체의 의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행동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훌륭하게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대목. 제가 저한테도 어렵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대목인데 예를 들면 이제 한편으로는 신약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이제 성경에 또 다른 면이 어떤 면이 있냐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이제 아테네 그 이 아레오바고 그 아레오스파고스라는 그 언덕에서 이제 설교할 때 철학자들하고 이제 뭐 설교가 아니라 이제 논쟁하고 그럴 때죠.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지나간 세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세대죠. 그 세대 사람들에게는 허물을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허물을 물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행한대로 갚아주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2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방인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진 어떤 양심의 법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율법에 정해진 그 요구를 지키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심판 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지키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뭐라 그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순전히 이렇게 가설적인 얘기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나온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면 생각처럼 간단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꽤 많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는 건데 그래서 올바르게 사는 인생을 말하기는 쉽지 않은 사람 예를 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 한 사람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강도 둘 다 욕하고 끝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제 자기를 기억해달라라고 이제 일종의 신앙고백 같은 걸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또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예외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가끔 그런 질문을 해서 세종대왕은 어떻게 된 거냐, 뭐 이순신은 지옥 갔냐, 천국 갔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사실 우리가 답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 구약에서도 불순종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도 있었죠. 애매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구약의 백성들은 그러면 신약적인 의미에서 천국 갔냐, 지옥 갔냐를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편해하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은 좀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네. 그분이 구원받을 거냐?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그분이 지옥 갈 거냐? 그것도 우리가 좀 말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분들이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고마워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될 것도 많겠죠. 참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그 좋은 점들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도 우리가 사실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우리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러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알지 못한다는 게 못 들어서 모를 수도 있고요. 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태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는 알지만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환경 자체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실 이 모슬림들은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을 이렇게 들은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열린 물음으로 남겨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답이 되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로서는 그 이상의 행동은, 그 이상의 태도는 좀 하나님의 이 역할을 우리가 좀 이렇게 흉내낸 월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착한 일은 착한 일이고 나쁜 일은 나쁜 일이고,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나쁜 일을 나쁜 일로 선명하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훌륭한 일을 참 훌륭한 일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